이 형이 요즘에 슈카월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손정이 형이 먹여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손정이 형이 좀 조용하시고 머스크 형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자 머스크 형이 스페이스X가 3.2조 원짜리 나사 달 탐사선 계약을 수주했다. 수주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나사 달 탐사선 계약이 뭐냐? 2024년까지 나사가 달로 우주인들을 다시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얼마 안 남았죠? 3년 내에 달로 우주인을 원, 뭐 제로 하면 쫙 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니까. 2024년 슈컬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저게 달로 우주인들이 가는 그날. 저기를 왜 가냐 그러면 나사 입장에서는 지금 뜬금없이 달 가서 뭐하게?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연습인 거죠. 인류의 화성 탄사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보내기 전에 달로 한번 보내봐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다. 1972년 아폴로에서 우주를 갔던 깃발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로 열심히 싸웠던 뭐 먼지가 나냐 안 싸웠던 그 계획 이후로 50년 만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미국이 인류를 달에 보내는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른 업체들 경쟁자들 블루오리진이나 다이내스틱스를 꺾고 3조 원짜리 프로젝트 달성이 된 거죠. 스페이스X를 통해서 달로 보내겠다. 스페이스X가 왜 얘들이 선정이 됐냐? 말에 따르면 발사 착륙이 일체형이었고 우리 아마존 형님의 블루오리진은 상승, 하강, 환승 모듈이 다 달랐다. 비용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을 태우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주선이 가면은 슉 가다가 요만한 게 내렸죠. 사람 여기 타 있잖아. 여기 폴랭 떨어져갖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내려져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주선이 착륙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갔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 시기야. 물론 저것도 있었지. 왔다 갔다 하는 요렇게 생긴 거. 스페이스 뭐라 그러냐.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스페이스X는 이제 착륙을 해야 돼. 근데 착륙이 예전에 몇 번 보여줬지만 생각보다 이륙보다 어려워요. 예전에 우주 왕복선 있었는데 이륙은 잘못하면 터지는 게 옛날에 이륙에 많이 터졌지만 요즘에 실패하는 걸 보면은 요즘 우주선들은 착륙하다가 문제가 생겨. 네 번째 폭발이야 그러는데 뭐가 도대체 네 번째 폭발이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YTN 뉴스죠. 그러나 곧 궤금을 내며 추락해. 아! 사람 안 타고 있는 거. 사람 안 타고 있는 거. 연습. 이렇게다 이제 내려오다가 속도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 하고 터지는 건데 저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적정한 속도로 잘 내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SN9이었고 가장 최근이었고 요거 가다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서서 고추 세운 다음에 역분사를 쫙 하면서 속도를 줄여갖고 저기 떨어져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돼 있거나 잘 못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빨랐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르면 방향 바꾸기가 쉽지 않죠. 방향 바꿔갖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 최근에 지금까지 저래서 네 번을 실패했는데 저렇게 착륙하다가 터지고 네 번을 터졌는데 가장 최근 거 요건 SN10입니다. 10 지금 8, 9를 본 거고 10 요거는 라이트 같네요. 요거는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천천히. 오우. 10은 성공했어. 10. 이게 SN 10이거든요. 가장 최신 거. 저거는 드디어 성공을 해서 스페이스X 말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 베이저스 형 것도 있습니다. 얘네도 블루오리진도 있는데 블루오리진도 똑같이 내려오는 거 NS15라 그러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있긴 있는데 똑같아요. 베이저스 형 거. 와. 아 이래서 블루오리진도 성공. 저게 근데 저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보는데 저게 사람이 있는데 만에 하나 저게 터져버리면 너무 빨라서 인명이 날아가는 거니까 저게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블루오리진은 저게 15번째였거든요. 15번째 시험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번 넥스트 16번째에는 사람이 탈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불안해서 못 해올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탈 걸로 얘기를 해서 사람이 탄 상태에서 방금 전에 그거를 다시 할 거죠.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8 터지고 스페이스X는 9 터졌어요. 10은 성공했어요. XX5인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성공할 테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저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저게 돈이 안 될 것 같고 화성에 언제 보내려고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돈이 되는 사업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스페이스X는 저렇게 많이 쏘면은 예전에 이제 다 아시죠? 스타링크라고 우리 지구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많이 올려갖고 1500개를 넘게 올려갖고 거기서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이게 언제 지금 실현 예정이냐면은 위성을 다섯 번만 앞으로 더 쏴서 올리면은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속도로 섀도우 에어리 없이 음영 지역 없이 어디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이게 그 유명한 예전에 많이 나왔던 스타링크 프로젝트잖아요. 이거 지구를 쫙 뭐 수천 개 인공위성으로 덮은 다음에 통신망을 만들겠다는 거. 이게 예전에는 미래의 일로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언제냐? 올해 연말까지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도달이 되고요. 아마 지금도 시험 운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지구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얘기고 목표는 총 1만 2천 대, 장기적으로는 4만 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저걸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기 화성 탐사, 달 탐사 이런 건 돈이 안 되잖아. 근데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수익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게 한번 감싸면은 저기서 나오는 수익이 오 일단 전 세계 통신사들의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저걸 하기 시작하면 저거는 만약에 5G가 아니라 6G로 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십조 원을 넘게 들여서 5G를 깔고 있는데 4G에서 이걸 한 번에 건너뛰어서 6G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너무 확실해. 그 스페이스X가 저렇게 우주세 폭발해도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다가 저거 자금이 많이 조달되니까 이런 말도 하셨죠. 일론 머스크가 나는 화성의 황제다. 그냥 관종이시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아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항상 저런 말을 하시던 분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5G 까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드는데 저걸 저렇게 위로다 쏴버리면은 이제는 5G를 넘어서 6G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벌써 6G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한데 5G도 아직 제대로 안 깔려있는데 일단 나오는 개념에 따르면은 전선 속도가 최소 50배 초당 1TB 영화 한 편 봤는데 1초 안 걸리는 거죠. 몇 초입니까 이거? 지연 시간은 5G보다도 10분의 1. 지상 10km 높이까지도 가능한 게 6G라고 하는데 저걸 하려면은 요즘 나오는 말로는 저렇게 저런 위성 통신, 위성에서 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또 결정적으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되면 이게 음영 지역 없이 요 정보가 계속 사방으로 가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처럼 5G처럼 어딘 됐다가 어디는 안 됐다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 대도시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지국 없어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차가 가다가 여기는 망이 없습니다 이러고 쓸 수는 없잖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핸들을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아니 핸들이 없어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지금은 통신이 불안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밀고 갈 수는 없잖아. 거기는 망이 없는데 난 내가 차를 내려서 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쏘는 이런 게 안 되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은 사실은 있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전 국토의 99.99%를 커버할 정도로 5G망을 촘촘히 깔았을 때나 어떻게 될지 말지. 근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쏘는 이런 음영지역이 없어야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그 6G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율주행차 같은 거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고 위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6G 시장에 승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우주인터넷 이런 게 아마 6G의 이거 수익 모델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테슬라를 보는 앨런 머스크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테슬라가 나중에 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로 테슬라 차를 팔 텐데 자기 차는 스타링크가 자기 거잖아요. 테슬라의 차는 스타링크랑 연결이 돼서 자율주행이 남들보다 만약에 빨리 된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혼자서 이게 된다면 물론 아마존 같은 형들은 이야기하겠죠. 스타링크는 테슬라가 자기가 갖고 한다면은 나 블루 오리진 내가 해줄 테니까 돈을 나한테 줘 이런 경쟁자가 생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이런 걸 꿈꾼다고 하죠. 스타링크를 통해서 자기 차 테슬라 차를 타신 분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핸들 없이 갈 수 있지만 비테슬라인 사람들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걸로 할 것 같으니까 테슬라만 스타링크가 있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데 경쟁자도 있어요. 2020년 작년에 아마존이 선언했죠. 아마존 인공위성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카이퍼. 아 이름 멋있다. 프로젝트 카이퍼 이거 뭐냐? 똑같아요. 스타링크하고. 쟤네 혼자 하는 거 못 봐주겠다. 쟤네 독점되면 가격이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 테슬라 차 하나에 뭐 7천만원 8천만원 1억 만들면 쟤네만 자율주행 되면은 안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노다지를 혼자 하는 걸 못 보겠으니까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는 뭐냐? 총 3,236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발사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 똑같죠? 스타링크하고 똑같지만은 우리도 쏴서 너희들과 경쟁하겠다. 이게 작년에 미국 정부가 통과됐어요. 프로젝트 카이퍼 승인. 여기다 얼마를 넣겠다는 겁니까? 지금 11조 이상을 넣어서 우주에서도 저걸 하겠다. 미국만 저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도 합니다. 중국 6G 인공위성 텐옌5 하여튼 쐈다 그래요. 텐옌5
또 미국과 중국이 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유럽에서도 영국도 위성통신 프로젝트 원웹 이게 사실을 하다가 좌초됐거든요. 쟤들이 하는 걸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뭐 버진갤럭틱 이런 데도 있지만 원랩 5억 달러 투자. 근데 문제가 잘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얘기 쭉 듣다 보면 아니 누구는 만 개를 깐다 그러고 많으면 4만 개를 깐대요. 근데 쟤는 4천 개 깐다 그러고 얘는 5천 개 깐다 그러고 야 이게 야 이게 저렇게 수천 개 수만 개 다 깔면은 지구 위에 뭐씨 서로 부딪히면 어떡하고 저거 뭐 자기들끼리 그거 잘 되는 건가 지들끼리 저 위에서 저렇게 달리지 후발주자는 만약에 내가 나도 후발주자다 우리나라도 야 우리나라도 프로젝트명 우리별 얼마나 좋아 프로젝트명 슈카 해서 위에다가 뭘 깔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게 부동산도 아니고 니들 다 차려놓으면 게다가 충돌하면 어떡하냐 자리가 없다고 안 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성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돌할 뻔했다고 하죠. 이게 얼마 전에 엄청 화제였죠. 저 스페이스X와 영국이 추구하는 원의 위성이 충돌하기 직전까지 갔다. 50m 정도까지 접근했다 그럽니다. 직전까지는 아니지 그래더라도. 충돌 회피 기동을 한 거죠. 서로 피해가는 거. 안 피해가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저게 막 4만 개 몇만 개 서로 그러는 데다가 지금 미국 영국 몇 개 국가에서 그렇지 뭐 일본도 하고 한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뭐 사방에서 프랑스도 하고 독일도 하고 그러면 정말 개판 5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펼쳐지냐. 유명한 또 그게 있죠. 케슬러 신드롬. 요즘에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1978년에 벌써 나왔던 이론이라고 하는데 미래에는 인공위성들의 충돌 잔해가 너무 많아서 지구를 이렇게 감싸서 인공위성이고 나발이고 모든 게 안 되고 우주 쓰레기 치우느라고 인류 문명은 후퇴한다. 이게 케슬러 신드롬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헤집고 가려다가 니들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집고 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거를 바탕으로 꼬레아는 이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인공위성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꼬레아에서 만들어서 한때 전 세계 글로벌 넷플릭스 1위의 영광을 차지했던 우리 승리호. 쓰레기 치우는 장면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나와요. 이 과학을 바탕으로 우리 꼬레아가 이 컨텐츠를 만든 거죠. 쏘는 건 니들이 쏘고 치우는 건 우리가 해줄게. 치우는 건. 야 벌써 이렇게 도장 하나 찍으니까 승리호 보시면은 우주 쓰레기 치우는 게 나오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2025년 청소 우주선을 발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딪혀갖고 저게 연쇄 폭발하던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가 덮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케슬러 신드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통신만 구축이 돈이 잘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수익 모델이 확보됐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의 우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하려고 하죠 저기에 투자하는 뭐뭐도 있고 진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꼬레아는 또 저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아 좋습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 나로호 우주 전략 보고회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자 따끈따끈하죠 한 달도 안 됐어요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선언을 했냐 한국의 스페이스X를 키우겠다 이름은 그 누리호 우리별 생각하시는 형님들이고 나이 좀 젊은 분들은 앞으로 누리호 우리별은 형이고 우리별은 형이 아니라 삼촌이고 이거 언제적 우리별이에요 이거 말고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그래서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냐 야 이게 진짠가 내년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한다 내년입니다 내년 달 궤도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에 도전한다 꼬레아의 위상이죠 꼬레아의 위상 위성이랜다 위상 자 2030년 우리도 달 착륙에 도전하는 그날 2024년인가 25년에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잖아요 자 우리는 그 5년 뒤에 컬 2030년 주제가 저겁니다 자 우리 누리호가 달에 지금 출발했습니다 자 요걸로 아마 방송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2029년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무슨 뭐 아포피스 소행성에도 우리 걸 보낸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우주 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거고요 아 6G는 어떡하냐 앞으로 인공위성의 6G 시대를 한다는데 뭐 자율주행차도 다 6G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아 걱정이 없습니다 뭐가 걱정이 없냐면은 그간 17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낸 경험을 토대로 6G 시대를 열어나갈 새로운 기술 육성에도 뭐 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이 어떻게 돼서 저 우주 서비스 산업이 자 우리도 되는 거니까 누리호가 꼭 잘 돼서 우리도 그 달 궤도선 좀 보내고 태극기 달에 꼽는 그날이 2030년까지는 우리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